즐기셨지? 오늘은 이어도 축제 현장에 톡 찾아왔다. 와, 저 소고배 보나니 뭐 하나가 너무 부스드랑구나. 뭐 사람들도 막 하영하영영 담아 정신 뒤에 막 궁금하고다. 그 소고배 들어가그네 조금 잘 살펴보고다에 이어도 가자. 국토의 최남단 대한민국의 이어도 축제를 이야기하다. 이어도 축제 사랑합니다. 신나고 열광했던 이어도 문화의 날을 기념 이어도 축제. 그 화제 현장 속으로 인사이드 제주 카메라가 찾아갑니다. 신나요. 이어도 성파. 나는 성파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제주시 도심에 위치한 시민복지타운 시민광장입니다. 여름에 막바지 휴가를 즐기기 위해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요. 아니, 희한한 기구가 등장했습니다. 기차 같기도 한데요. 아이고, 저기 무슨 막 이상한 거 지지는 차가 막 깜쓰다기 저기게. 아이고, 좀 쉬어. 가보게 나도야. 기차 아니라 좀 쉬어라. 네, 그렇습니다. 2019 이어도 축제에서 식전 행사로 어린이들을 위한 깡통 기차 체험이 마련됐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 자, 그럼 마법의 깡통 열차 타고 이어도 축제 현장 속으로 달려가 볼까요? 여러분, 이어도를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제주의 이어도는 옛부터 신비의 섬으로 불려진 곳이죠. 마라도에서 149km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수중 암초지대입니다. 현재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크로시오 해류와 태풍이 올라오는 절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24시간 우리나라 남해 지역의 해류와 기후, 기압 등을 미리 측정하고 예보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 한데요. 또한 우리나라의 어선과 선박들의 등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양과학기지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서 영토 분쟁 지역이기도 합니다. 원래 축제를 시작할 때 목표는 이어도의 날, 이어도의 날을 법제화 시켜보자라는 데서 사실 시작되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다 이어도에 대한 전설과 아픔을 알고 있지만 미래 세대에 대해서는 이어도의 전설이 막연한 전설로만 기억될 것 같아서 오늘을 살고 있는 어른들로서 미래에 이어주고 우리의 제주 정신문화 역사를 계승, 후세대들에게 전승하는 이어도 문화의 날에 해양 주권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제주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제5회 2019년 이어도 문화의 날을 선포합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어도를 온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걸 알림으로써요. 이어도 축제라고 하니까 뭔가 좀 더 호감이 가는 것 같고 거기서도 청소년 경연대회를 좀 눈여겨봐가지고 Some noise everybody! One more time, say make some noise! 더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궈준 고등 래퍼 우승자인 래퍼 이영지 씨의 축하 무대는 그야말로 모든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열정적인 시간입니다. 백중날, 백중날이라면 이어도가 가장 크게 보이는 날입니다. 물이 싸서. 비록 우리가 이어도를 직접 가보기는 힘들지만 일정한 지점에서 모여서 이어도를 생각하고 이어도를 기억하고 이어도를 사랑하는 그런 그 날들을 우리끼리라도 가져보자. 저 뒤에서부터 여기까지 와 꽉 찼습니다. 꽉 찼어. 한번
이 중에 어 우크렐라 좋다. 우크렐라 부스에 한번 직접 들어가 볼까? 어 선생님. 네네네. 어 여기 아, 그, 그 유명한 소리도 네. 아름다운 그 우크렐레. 네. 네. 자 이거 뭐 네. 배우기 막 어려운 거 아닐 거예요? 아니요 배우기 아주 쉽고요. 아주 재미있어요. 한번 해보시면. 아 진짜 네. 저도 해볼 수 있고. 올챙이와 개구리 노래 아시죠? 오늘 저희 가리키는 곡이거든요. 네, 네. 코드 두 개를 이용해 해볼 거예요. F코드란 친구인데요. 올챙이 한 마리 다시 F로. 나리가 쓰 다시 F. 와, 이쪽은 완전 우리 청소년들이 그냥 꽉 찼네. 이게 어디 있지? 이어도 동아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어도 동아리? 어 여기는 어떻게 뭐 어떤 활동하는 데인데요? 저희 사대부고 자율 동아리 코델리아라는 곳에서 지금 포터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터전? 네. 근데 뭐 이어도 동아리인데 이어도에 대한 무슨 뭐 어떤 뭐 사랑하는 학생들의 모임인가 여기가? 저희는 이제 좀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취지에서 모인 학생들이고요. 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어도 하면 참 공감대가 설정이 안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 중국이랑도 영토 분쟁 중인 곳이니까 좀 아무래도 많이 아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홍보 활동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독도 하면은 어떤 연상되는 거나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이어도에 대해서는 그런 게 많이 없으니까. 이어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 가면 수중암초인 이어도가 있습니다. 아 수중암초까지 알고 있네. 자 이어도는 우리에게 어떤 섬일까요? 중요한 섬이죠. 사랑스러운 섬. 또 대한민국의 심장. 저희의 어떤 영토이고 저희의 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고 즐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어서 조금 더 예쁘게 그리고 좀 더 편안한 느낌을 주려고 텐트를 이제 설치를 했고요. 이쪽은 이제 저희가 이어도 연구회에 가서 직접 이제 그 강의를 듣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받아왔던 팜플렛인데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한 장씩 걸게 되었고요. 이어도 연구회는 대한민국의 숨겨진 보물인 이어도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어도가 위치한 동중국해에서 국가적 해양 관할권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어도에 대한 학문적, 정치, 경제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해양 분쟁에 대비한 민간 차원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어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와, 예, 이곳은 이어도 사생대회가 한창인 곳인데 우리 엄마들, 아기들, 가족들 와 그냥 막 사생대회 하는 거 보나 아이고, 나가간 참여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소금에 들어가 봅시다. 예. 이야, 아이고, 그림 다 그렸구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이어도 축제요? 오, 그렇구나. 자, 그럼 이어도가 뭔지 알아요? 네, 이어도는요, 제주도에서 맨 끝에 있는 섬 아니에요? 이야 잘하네 엄마. 네. 엄마가 어떻게 가르쳐줬어요? 아, 예. 이어도 축제 오니까 축제 설명을 해주고 그림도 같이 그려보려고 설명을 해줬어요. 아, 우리 어린이. 네. 이야 그림 보니까 갈매기도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니까 해수욕장에 가면 있는 이런 파라솔 같은데 이거는 텐트? 네. 이야 재밌다. 주말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그림 그릴 수 있고 또 이런 체험 부스도 있고 해서 너무 좋아요. 아, 이어도 축제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어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은 예, 네. 축제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 바다가 쓰레기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황금 오염이 돼서 물고기들이 많이 죽고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 배를 갈라보면 쓰레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작품을 사람들이 많이 보면 좋겠고요. 제주도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라는 의견이에요. 우리 어린 학생들 이어도 사랑 정신 사생대회에 푹 빠졌네요. 이어도가 지금 6m 속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섬이냐 아니냐를 이게 막 이렇게 그 저 뭐 분쟁도 있고 뭐 논쟁도 있는데 분명히 섬입니다. 네. 왜 섬이냐?
파도가 6m 이렇게 치면은 이게 보여. 그래서 옛날 그 저기 해녀들이 막 물질하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너무 힘들어 막 가는데 보니까 이 돌멩이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쉬었죠. 그게 바로 이어도입니다. 이어도는 오랜 세월 제주도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오는 전설 속 섬입니다. 제주 남쪽 바다 멀리 높은 파도 속에서 하얗게 솟아있다 하여 피안의 섬.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하여 상상의 섬. 이승의 고된 삶이 끝난 후에 갈 수 있다 하여 구원의 섬이라 불렸습니다. 그 이어도는 우리 어머님들이 삶이 이상형 아닙니까? 그래서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늘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이어도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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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민 어린이. 제5회 이어도 문화축제 어린이 사생대회에서 이어도 사랑 정신을 잘 표현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 부탁드립니다. 무대 공포증에 있어서 완전 떨려요. 큰 박수로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주역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이어도 축제. 그 일환으로 준비된 것은 도내 청소년들의 길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노래 댄스 경연대회입니다. 잠시 들어볼까요? 초등학교 6학년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노래와 춤으로 가득 채운 무대는 여느 가수의 콘서트 못지않은 뜨거운 열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도 축제 사랑합니다. 이제 이어도 알아요. 이어도 사랑. 대한민국 국토의 최남단에 위치한 이어도. 이제는 과거 제주 사람들이 연연히 꿈꾸어왔던 이어도가 우리 모두의 보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어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이어도 축제 같은 기회가 꾸준히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지켜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하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저희 같은 청소년들한테 고맙죠. 확신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장래는 아주 맑다. 맞다. 자, 이어도 축제 화이팅! 이어도 축제 너무 좋아요. 신나요. 재밌어요. 이어도 가자. 이어도 가자.